에이, 뭘 중간에 자꾸 끊기나? 한 번에 하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부터 먼저 만들죠.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 Your sister is full. 오케이, 누가 your sister가 어떻다? It full. 풀의 뜻은 뭐란 얘기예요? 오케이, 배부른이라는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서 배부르다. 그럼 여기에 are를 사용하지 못하고 is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She is full 하고 같은 뜻이죠. 같은 규칙을 사용해야죠.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는 뭐예요? Is your sister full? 그렇죠.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누나가 어떻다라는 뜻으로 my sister를 원래 써야 되지만 my sister 대신에 뭐를 사용해요? 그렇죠. She를 사용하죠. My sister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she가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러면 s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sister 대신 왔죠. No, my sister is not full. My sister is hungry. 할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언제 배고프니? 만들 차례.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네가 어떻다? 배고프다. 누가다죠. 배고프다. 오케이. 그럼 너는 배고프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are hungry. Okay. You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are hungry가 배고프다라는 하다시 어떻다가 됐죠. Okay. 그럼 너는 배고프니? 1단계.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문장 완성. Okay. Where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언젠지 궁금하니까 뭐라고요?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파요.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들었네요. 잘했네요. 나는 배고프다부터 먼저 하죠. 누가? 내가 배고프다. I am hungry. 그다음. When I wake up. 뭐라고요? 잘했고요. 뭐라고요? I am hungry. 오케이, 그렇죠. I a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어떻다가 있고요. When I wake up. 자, 그럼 wake up의 뜻이 뭘것 같아요? Wake up. 응? 잠잘 때?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까? 첫 번째, wake up의 뜻이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I wake up의 뜻이 뭔가? 세 번째, when I wake up의 뜻이 뭔가? 오케이. 첫 번째, wake up의 뜻이 뭔것 같아요? 잠자다. 이상한데? 오케이. Okay. I am hungry when I wake up. 전체 뜻이 뭐였어요? 이거 전체 뜻이. 잠잘 때 배가 고프다였습니까? 이상한데?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이상한데? 분명히 이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I am hungry when I wake up 했듯이. I am hungry. When I wake up. 애뜻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잠깐만 오케이
네, 웨이크업의 뜻이 뭐, 뭔것 같아요? 웨이크업의 뜻이? 네, 잠에서 깨다. 그럼 I wake up 무슨 뜻이에요? I wake up? 오케이. 내가 잠에서 깬다 이런 뜻이죠. 그럼 wake up은 무슨 시예요? 하다 시네요. 그렇죠. 뭐뭐 하다. wake up 잠에서 깨다. 그러면 세 번째 when I wake up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잠에서 깰때 이런 뜻이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한 건데, 그게 바로 when에 대한 얘기예요. when에 대한 얘기. when이 알고 봤더니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when은 진효가 알고 있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언제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왠이? 언제 말고. 오, 그렇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이, 웬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 뭐뭐 하니라고, 언제란 뜻이지만, 웬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아이가 뭐 한다? 웨이크업 한다. 누가다가 왔습니다. 아이 뒤에, 아, 웬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자.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할 차례고,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부터 하죠.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그렇죠. Your dad is brave. 오케이. 여기에 your dad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여기에 is가 오는 게 당연하고 brave는 용감하다가 아니고 용감한이니까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었네. be 동사랑 합쳐서. 자, 그럼 묻는 말 만듭니다.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그렇죠.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아빠가 용감하냐고 물었으니까 my dad, 나의 아빠가 어떻다 할 건데 my dad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my dad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he가 들어있죠. 예. He is a coward? coward의 뜻이 뭐예요? 자, 일단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하고 틀린 부분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coward의 뜻이 뭐예요? 겁많은이죠, 겁많은. He is coward는 그는 겁이 많다란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겁이 많지 않다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케이. Yes, he is brave 해도 되지만 여기는 겁 많지 않다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오케이. 한 번만에 좀 하면 안 될까? 자, 그래서 그래, 그는 겁이 많지 않다는 뭐예요? Yes, 그렇죠. He is a coward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he is not coward 해야 되겠죠. he is not coward.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니? 뭐부터 만듭니까? 그렇죠.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다는 뭐예요? 이게 더운 건 이제는 알아야죠. 그렇죠? The boy. is coward. 그렇죠. 누가 어떻다 만들었네요.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다는 뭐예요?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되네요.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니?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Okay, the boy 한번 길어봤자 he 저한 명, 남자 한 명이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the boy를 써야 하는데 the boy 귀찮으니까 the boy 대신에 he가 들어가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오케이. 오,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여덟 문장이나 했어요. Very good. 잘했습니다. 수요일에 봐요. 열 문장 익혀 놓으세요. 예, 안녕.